날씨가 어제까지는 좀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좀 풀렸어요. 그래가지고 흐리긴 하고 눈이 좀 내릴 것 같긴 하고 하지만 날씨는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해도 지금 이제 2021년도 또 지나가고 그리고 설날이 올 거고 설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입춘이 오고 그러면 봄이 온다는 거죠. 봄 소식을 미리 전합니다. 그리고 해도 좀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좀 해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큰 추위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 연말 연초가 되면은 항상 그 해보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떡 인절미 만들어가지고 그 나눠 먹고 싶은 생각을 가끔씩 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동네에 보면 농사 제일 많이 짓고 이렇게 부자가 있잖아요. 어느 동네나 그러면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서는 인절미를 못 하지만 거기 가서 뭔가 일을 해주시고 인절미를 얻어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인절미가 어찌나 맛있든지 그 콩가루 이렇게 막 묻혀가지고 그 고소한 콩가루 묻혀서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먹는 거. 그리고 또 콩가루를 얻어와요. 콩가루를 얻어오면 그 콩가루에다가 밥 비벼 먹던 그런 기억이 나요. 또 할머니 생각나네. 그 콩가루에다 밥을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. 어쨌든 그래서 떡을 만들려면 저번에 떡매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떡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예, 떡판 나무가 이게 화렵수 종류 나무 같은데 누가 줘서 얻어다 놨었는데 이 용도가 이제 그 떡판을 만드는 용도로 쓰이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. 어쨌든 떡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미리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뭔가 이렇게 나눠 먹고 그리고 함께 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풍습이 참 되게 저는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원에서 이번에도 남원 시청에 금요일 날 한 11시 20분부터 방송 시작할 거예요. 그분들 남원에서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. 거기에 같이 뭐 2m 이상 떨어져 가지고 같이 응원하고 박수 치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냐는 게 뭐 싸우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명절날 인절미를 같이 만들어서 인절미를 만드는 집은 쌀을 내겠죠. 쌀을 내고 인절미를 만드는 사람은 동네에서 같이 힘을 쓰는 사람이겠죠. 왜냐면 이 떡매를 내려치려면 두 명이서 좀 힘차게 내리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오므리고 기름 바르고 오므리고 썰고 하는 사람은 동네 할머니가 되겠죠. 힘 있는 자는 힘을 내고 돈 있는 자는 쌀 가지는 건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을 내고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이제 떡을 흐트러지지 않게 모양 좋게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내고 그러니까 돈 있는 자는 돈을 내고 힘 있는 자는 힘을 내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내서 어렵게 자기 청춘을 이렇게 볼모잡힌 친구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걸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길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. 예, 그럼 그렇고 이제 제가 엔간하면은 이렇게 그 옷을 안 입는데 날이 좀 쌀쌀하긴 해요. 어제보다 훨씬 따뜻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옷 입고 콧물도 좀 나고 하지만 만들 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떡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떡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가야지.